부모님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? 집에서 게임하는 거보다 낫다고 좀 제발 좀 나가래요. 근데 이런 자전거 용돈으로 사기엔 비싸지 않아요? 부모님이 맞아. 대신 게임에 돈 투자하는 거보다는 운동에 돈 투자하는 게 낫다 하시면서 많이 투자, 아니 지원해주고 계세요. 투자! 아, 투자가 아니죠. 아, 맞아요. 자전거를 투자. 투자한다 그래요. 근데 주성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뵀는데 정말 게임하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운동하고 형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 훨씬 좋아하시더라고. 맞아요, 진짜. 지금 TV를 보고 있는 우리 아빠. 고마워. 영상 편지인가요? 아, 즉석 영상 편지입니다. 아. 형준이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다 모아서 샀대요. 아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나 궁금한 거 있어요. 내가 분명히 주성이를 처음 봤을 땐 픽시를 타고 있었는데 네. 사이클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? 아, 맞아, 맞아. 뭔가 픽시는 그냥 경기 선수들이 타시는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폭발력 그런 걸 많이 쓰는 운동이잖아요. 그치? 픽시 자전거는. 근데 로드바이크는 되게 장거리 타고 지구력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저는 폭발력보다는 지구력이 좋은 것 같아서 주변 형들이 추천해 주셔서 넘어오게 됐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. 각각의 매력이 다 달라요? 네, 다. 또 MTB는 MTB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네. 다 자전거, 크게 보면 자전거지만 네. 다 작게 보면 다 다른 운동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학생들 보면은 로드보다는 픽시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네, 요즘 픽시도 많이 타고 네. 요즘따라 로드바이크도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제? 네. 저는 픽시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네. 픽시랑 로드랑 어떻게 뭐 매력이 달라요? 픽시는 솔직히 빨리 달린다는 목적보다는 네. 그 친구들이 타기에는 묘기를 부리고 묘기? 뭐 스탠딩, 스키딩 이런 각종 기술들이 있거든요. 그런 기술들을 쓰는 제맛이랄까요? 할 줄 알아요 그러면? 저는 잘은 못하는데 네. 기본적인 거는 할 줄 알아요.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하지 않나요? 네, 위험하긴 한데 네. 또 그거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로드바이크는 픽시와는 다르게 네. 바람을 맞으면서 네. 뭐 롤링되는 뭐 오르막도 타고 평지도 타고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서우고개에 진입을 했습니다. 아, 이제 시작이죠? 그렇죠. 원래 여기가 벚꽃으로 되게 유명해요. 봄에 오면은 벚꽃이 정말 예쁘게 핀 길인데 자, 이제 서우고개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딩 하시는 분 진짜 많네요. 그렇죠. 여긴 정말 많아요.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. 맨날 한강만 타시다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하고 여기로 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필해서 실력이 갈라지니까 아, 내가 이 정도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곳이죠. 맞아. 근데 벚고개가 제일 경사도가 세잖아요. 맞아요. 그나마 서우고개는 벚고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. 그쵸. 대신에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코스가. 그쵸. 이제 벚고개가 2km가 좀 안 되고 서우고개가 4km가 좀 안 될 거고 중미산이 한 6km? 그쵸? 그쵸. 체력 분배 잘해야죠. 나 되게 앞에 있는 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그대로야. 언니 원해요? 아니. 무섭다, 야. 아, 진짜 가볍게 아유. 간다. 아, 왜 이렇게 가벼워? 아이고. 아이 왜 싫어. 나 또 최영민 선수가 알려준 것처럼 힘드니까 어깨가 내려가기 시작한다. 언니 어깨 올라와. 언니 올라와. 어깨 올라와. 언니 어깨 올라와. 그래도 서우고개는 그늘이 많아서 한여름에 와도 좀 시원해. 네. 아, 이제 서우고개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. 이런 박사, 이런 박사. 맨날 들어가죠. 나중에 꼭 한번 자전거 태울 거야. 내가 진짜 탈 거야. 이렇게 서우고개가 끝났습니다. 와, 끝났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뭐야.
동부 3곡에라는 코스는 벚곡에, 서곡에, 중미선이 있는데요. 벚곡에는 길이가 짧은 대신 경사도가 세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. 처음부터 오버페이스를 하지 마시고 서우곡에,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서우곡인데요. 서우곡에서는 힘을 조금 사용하셔가지고 4km 정도 되는 거리를 힘을 쓰셔가지고 올라가신 다음에 마지막 남은 중미산. 중미산은 6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. 지금 경사도가 좀 짧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쓰시고 만약에 힘드시다 그러면 내리막만 내려오시면 중미산에서 아신역이 있습니다. 아신역에서 지하철을 타시면 집까지 편히 가실 수 있으니까 중미산 마지막까지 힘을 완벽하게 쓰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금 서우곡에 내려와서 쉬고 있는데 알죠? 여기서 좌회전하면 고개 두 개 더 추가되고 일곱 개 추가할 수도 있고 이제 이쪽 올라가면 하나만 남은 거 어디로 갈 거예요? 짧은 거 가야죠. 아니 그 아까 아침에 필기는 어디 갔어요? 저는 뭐 일단 가보고 아신역이 있잖아요. 아 지하철 점프를 하겠다. 아니 군대 가면 자전거 못 타잖아요. 휴가 나와서 타야죠. 아 휴가 나와서 탄다고요? 아니 나 실제로 아는 군인 중에 그 평롤러라고 자전거 인도어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거 가져가신 분 계세요. 그러니까 말년병장 때 실제로 그걸 군대에서 저도 그럴 거예요. 아, 군대가 만약 허락해준다면 그죠. 허락받고 가져가셨어요 그분은. 아라씨 우리 그 첫 회 때 김팔영 선생님도 촬영 힘들다고 했잖아요. 그죠. 그러고 나서 최영미 선수도 촬영이 더 힘들다 그렇게 국가대비 훈련보다 촬영 힘든다고 그랬고 근데 의외로 대릭은 즐겼어요. 있는 그대로. 비도 왔는데. 스탱팀도 즐겼고. 즐겼고. 과연 이 친구들은? 아 저는 아직까지는 힘든 건 없는 것 같고요. 아까. 힘들지 않은 것 같고. 스무 살의 힘을 더 보여주고 싶어요. 아 어떻게 보여? 근데 진짜로 약간 풋풋하고 막 되게 귀여워요. 약간 그 엄마 미소 느낌인데 거의 뭐 얘 산만큼 내가 살았잖아요 지금 거의. 그쵸? 나이 차이가 거의 15살 차이 나니까. 근데 촬영 안 힘들어요? 괜찮아요? 섭외하는 것 같아요 뭐. 자전거 타는 건 괜찮고.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. 다음 날은 좀 빨리 가볼까요? 아니 내가 말을 못해 그냥. 그냥 마이크 넣어줄게. 그냥 세이스타 해볼까요? 뒤에서 그냥 천천히 따라만 갈게요. 자 그러면은 일단 편의점 왔으니까 좀 먹고 좀 쉬다가 일단은 중미산은 올라가고 체력이 남으면 그 위에 또 뭐 있죠? 유령산 있죠. 그쵸? 한 1.5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 체력이 남으면 유령산을 올라가고 네 어떻게 될지 일단은 중미산을 올라가 봅시다. 네. 그러면 짠! 짠! 아 이렇게 잡는 거랬나? 잠깐만 또 잡는다고? 이렇게요. 아 얘는 좋겠네요. 이걸 이렇게 잡는 거 얘는 좋겠네요. 아 그래요 알았어요. 스무 살 걸로 아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? 이렇게 해야 돼? 왜? 마시는 걸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? 네, 이렇게 마셔요. 끝까지. 언니 끝까지 이렇게 마신대요. 아, 진짜로? 네.